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먹방은 신메뉴 하면 또 바로 가져와야죠. 제가 며칠 전에 한 저번 주였나요? 저번 주에 그 커리불닭 볶음면 신메뉴 나왔다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라면 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미뤄놨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치킨 커리 불닭 볶음면 신메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세 봉지고요. 여기 있는 거는 마트에서 제가 원래 라면 먹을 때 옆에다가 도시락을 주로 많이 넣는데 제가 편의점을 두 군데를 왔거든요. 근데 편의점을 갔는데도 도시락이 파는 데가 없는 거야. 다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마트 가가지고 비엔나 소세지 샀어요. 예, 비엔나 소세지 한 봉지입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렸고요. 아무튼 그리고 제가 또 운동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칼로리를 보게 되는겨. 아, 칼로리 장난 아니네. 이거 한 봉지에 700 몇 칼로리였어. 아무튼 소스가 가라앉아 있으니 좀 젓고 먹을게요. 저어서 먹을게요. 언니 때문에 아프리카 깔았어요. 하느님 반가워요. 일단 냄새는 불닭볶음면이랑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커리라고 하면은 약간 그거죠. 그 카레. 행진뚱님 10개 감사합니다. 펭가이버서 오시고요. 불닭이니까 맵겠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엄매야! 2331님 100개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아, 나 김치 안 뜯었다. 김치 뜯어야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우리 좀 더 김숙희님,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고 오셨어요. 김치는 비비고라고? 아, 종갓집이구나. 종갓집도 맛있어. 영훈아자님, 안녕하세요. 꼬부기님, 어서오시고. 김치도 사드시네. 김치 보내드릴까요? 아니요, 저희 엄마가 그거 이게 챙겨주세요. 나 이번 주에 얘들아, 이번 주 일요일 날에, 나 다음 주 월요일에 생일이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일요일 날에 아침 일찍 오래. 미역국이랑 갈비랑 해준다고. 엄청 좋아. 자,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냄새는 불닭볶음면과 다를 게 없습니다. 아, 개매워. 반칙! 반반칙칙! 반반칙칙! 반칙 맛있어! 오! 맛있는데? 이게 어떤 맛이냐면요, 카레 있죠? 카레! 진짜 3분 카레! 3분 카레에다가 그거 캡사이신 넣어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은 그 맛이에요. 근데 목넘김이, 아, 우리 또 10개 핑계 감사합니다. 목넘김이 되게 칼칼해요. 카레 맛이 소스의 몇 퍼센트인 것 같냐고요? 100% 중에 한 75%? 80% 정도? 그리고 소세지. 자, 케첩에다 찍어가지고. 너무 맛있어. 이거 이렇게 매워요.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거 소세지 진짜 맛있지. 비엔나 소세지 맛없는 게 어딨어. 일단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이거 구운 거 아니고요. 전자레인지에 한 4분 돌렸어요. 물 살짝 이렇게 촉촉하게 해놓고서. 그냥 불닭볶음면보다 맵진 않아요. 근데 목넘김이, 내가 처음에 완전 매워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게, 목넘김이 되게 칼칼해가지고
목넘김이 되게 칼칼해서 놀랐어요. 그냥 기존 불닭볶음면보다 목넘김이 강해요. 소리 잘 들리죠, 님들? 이거 컵라면으로 세게. 제가 봉지로 끓일 때도 있긴 있는데 컵라면으로 하는 게 물 데펴가지고 하기가 편해가지고 한 개 감사합니다. 카레 맛이 심하냐고. 심한 건 아니고 카레 라면이기는 해요. 근데 심한 느낌은 아니에요. 순덕임숙희 등록상표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잠깐만. 아우 100개 감사합니다. 잠깐만 큐큐 드릴게요. 통큰핑가 감사해요.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이거는 이렇게 먹으니까 그때 생각난다. 그거 뭐였지? 마크 정식. 마크 정식. 마크 정식 생각나네. 최근에. 감기 걸렸냐고요? 제가 최근에 게임 방송하면서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가지고요. GTA 할 때, 13일 금요일 할 때, 그리고 아오니 하고 막 이랬을 때 연속으로 계속 소리 질렀잖아요. 최근에 방송 마지막에 방송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목이 나만하지가 않네. 오리지널이 좋아요, 커리가 좋아요. 둘 다 똑같이 맛있거든요. 근데 덜 질리는 게 오리지널이지. 이런 뭔가 특유의 맛이 들어가 있는 라면은 금방 질려요. 근데 이건 잘은 모르겠어요. 질릴지는 모르겠는데 맛있어요. 조합이 좋죠. 차라리 제가 여태껏 도시락 항상 가져왔었는데 도시락보다 나은 것 같아. 커리부닭 볶음면 편의점에 팝니다. 라면은 김치보단 단무지인데 전 뭐든지 김치. 우리 KKKK02님께서 방송 되게 잘 받고 있어요. 슈기님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팝송이요. 노래 제목이 제가 발음이 좀 구린데 Despacito. D-E-S-P-A-C-I-T-O. 다시? D-E-S-P-A-C-I-T-O. 팬가입 안녕하세요. 데스파시토. Despacito. 아줌마냐 헌달리또 아줌마냐 아줌마냐 헌달리또 아플로요. 약간 영어는 아니고 약간 뭔가 스페인어 같은 느낌? 나라님 반갑습니다. 오늘 13일에 금요일이에요, 님들. 오늘 금요일이잖아. 그래서 오늘 공포생존 게임 13일에 금요일 합니다. 내가 최근에 13일에 금요일 했을 때마다 항상 생존으로 그 태어나가지고 제이슨 한번 좀 해야 되는데, 슈이슨? 사람들 좀 학살해야 되는데. 와, 소세지랑 라면이랑 조합이 그냥 완전 반칙이네. 김치랑 같이 싸서 어머! 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속이 써서 추천만 누르고 간다. 물결표 마이무 비읍 비읍. 또비님 불금 잘 보내세요. 100개 감사합니다. 붉은 좋은 시간 보내세요. 김치에다가
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은 배 언제 꺼져요? 가끔 누웠는데도 뭔가 조금 배가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요즘에 방송 끝나고 항상 동네에 막 이렇게 몇 바퀴 돌거든요. 근데 새벽에 항상 운동해 요즘에. 근데 그럴 때마다 좀 트름이 자연스럽게 인위적인 트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트름이 나올 때까지 계속 걸어요. 그 다음에 나오면은 들어가요. 잠깐만. 아우. 아니 너무 마이크 껐는데 트름 저기 마이크 끄고 트름을 껐는데 표정도 그렇게 하시냐 말지냐 맨날 막 이러잖아. 나 살 많이 쪄 보이냐? 아닌데? 나 체지방 빠졌는데? 화면에서 약간 좀 둥글둥글하게 보이긴 한다? 나 체지방 빠졌어. 맨날 티셔츠를 이런 거 입어서 그런가? 언니 산책도 운동 돼요. 그쵸? 숨 쉬는 것도 운동인데. 아니야. 아 우리 니치플루마님 아이고 어떻게 진저유성 씹혔어. 뭐라고 할까 오늘은 뭐 커리 라면에 소세지를 싸서 어쩌고저쩌고 뭐 맛설명 하려고 별풍질러는데 불닭 싫어해서 오늘은 패스. 아 다행이다. 야 전재생이 오늘 너꺼 씹었어 니치팔루마야. 저 친구 맨날 와가지고 먹방에 막 그러는데 오늘 전재생 렉 때문에 읽어주다 안 읽어주다 막 이랬나 봐. 카레 향이 많이 센 거야. 아니요, 향은 아닌데, 맛이. 커리 맛이. 저 수기님이 다니셨던 중학교 다녀요. 아, 진짜요? 원당 중학교. 아, 진짜? 세계 감사합니다. 편가입 안녕하세요.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인천 원당이요? 인천 원당 중학교, 원당 고등학교. 일산에 있는 거 말고. 햄채면? 글쎄, 최근에 빅버거를 그걸 안 먹은 지 꽤 돼가지고. 추기 때문에 지금 불닭 끓인다. 그냥 불닭? 인문계 고등학교였어요. 문과. 아 서현이 안녕. 어서 와라. 추기님 혹시 저번 주 개콘 공개 방청하셨나요? 많이 닮아서 놀랐어요. 방송에서도 나왔어요. 그날에 저번 일요일이었어. 저번 주 일요일 날에 그 댓글 꽤 있었다. 슈기님 혹시 그 개그 콘서트 방청하셨냐고. 그래가지고 뭔 소리냐? 나 그거 방청 가본 적도 없다. 그랬지. 그랬더니 그랬더니 한 두세 명이 그랬어. 원당 고등학교 나왔어요. 생방송입니다. 영상 못 봤어. 나 집에 TV가 없잖아. 언니는 왜 맨날 매운 거 드세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매운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류로 생각해요. 치킨, 라면, 뭐 분식회 이런 식으로 나뉘지. 근데 항상 그것들 중에 매운 걸 자꾸 이렇게 선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쑥이야, 오늘 엽기 떡볶이 먹방 될까봐 후달렸지. 너무 많이 해서 그 댓글 봤는데 그거 1등이었어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많이 했어. 먹방 BJ라 잘 드시네. 저는 다른 먹방 BJ분들에 비해서 새바리 핍니다. 저는 그냥 맛있게 먹는 그런 거고요. 해외 연수요. 해외 연수는 22일 날 갑니다. 그거 맞아. 녹화해가지고 유튜브 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돼. 22일부터 저게 언제야? 26일까지 업로드 못한다고. 해외 연수 가요. 다이아 TV에서. 슈기야, 악플 보고 먹으면 무슨 맛이야? 그러니까 치킨 먹을 때가 딱 좋은데. 씹고 뜯는 맛이 있거든. 뭔가 그 악플러라고 생각하고 아니 이 띠띠띠끼 하면서 으아! 그냥 그런 거. 아 잠깐만요. 아 너 오늘 왜 이러냐? 자연스러웠어? 저리란 여자라 나를 욕하지는 마. 비엔나 앞에 있는 거 뭐예요? 김치. 과일 뭐 좋아하냐고? 저 과일 진짜 다 좋아해요. 진짜 다 좋아해. 체리, 뭐 사과, 딸기, 뭐 수박, 메론, 레몬 뭐 다 좋아. 비엔나가 엄청 커 보인다. 커요. 되게 통통해. 마치 내 종아리처럼 되게 통통해. 우리 쿠 알라딘님, 우리 알라딘님 아까 전에 채팅, 그 채팅 말고도 막 슈기 성격 있냐, 뭐 연보랑 사귀냐, 뭐 이러한 댓글들을 보니 그냥 어그로꾼인 것 같아요. 뭔가 계속 다른 글들을 쓰시는데요. 말하려다가 안 읽었는데. 불닭커리 어때요, 맛? 맛있어요. 호불호가 갈릴만한 라면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불닭 볶으면 우리나라에서 또 되게 인기 많은 직업이네요. 요거를 이렇게 주황색 건더기 이거 당근 주말에는 뭐하고 지내요? 뭐하고 지내긴 밤.. 그거 지금 뭐야 먹방하지. 방송하지 그럼! 아니 난.. 아니 근데 여러분 나는 진짜로 주말과 평일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일 다니시거나 학교 다니시거나 하면은 다르겠지만 먹방하는 거? 힘들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거 뭐지? 이번에 다이아TV에서 라면을 또 박스채로 보내주셨는데 신메뉴더라고요. 봤는데 무슨 와사비? 아 50개 감사합니다. 팬가입 안녕.
와사비 라면? 뭐 그것도 있더라. 그것도 다음 주나 아니면 해외 연수 갔다 와서 또 리뷰 먹방 해야지. 와사비 라면 어떨까? 뭔가 제2의 신호등 치킨이 되지 않을까? 수빈님, 점점 말투가 아줌마화 돼가는 것 같아요. 되게 애줌마라는 소리 많이 들어요. 아니 저 맨날 유튜브로 보다가 책상이 아니고 생방으로 처음 봐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건더기는 당근과 이게 뭘까? 이거 오징어인가? 이게 뭐야? 무인가? 이게 뭐야? 아무 맛도 안 나. 응? 아무 맛도 안 나. 무 맛. 그러니까 없을 무. 아, 요거를 이렇게. 야? 등신이라고요? 저요? 왜 갑자기 밥 먹는데 왜 갑자기 등신이라고 그래요? 등신아? 뭐야 등신아? 아니 밥 먹는데 왜 갑자기 등신이라고 그래요? 밥 먹는데 개도 안 건들다더니 뭐하는 사람? 야 저 사람 뭐하는 사람이야? 아 나 말고? 아 나 찔렸나 봐. 아 나 말고? 그럼 누구? 아니 앞에 주어 생략하고 등신이야 이러길래 그러다가 콜라 맞는다고? 그 전에 너는 블랙이다 이 새끼야. 나 먹고 시작한 지 얼마나 됐지? 오늘 진짜 빨리 먹는데? 그지? 주기님은 식단 조절 안 해요? 돼지 되면 어때요? 운동해요. 네. 운동하고 하루에 이제 먹방,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먹방할 때만 먹어요. 그 이후에는 커피 말고는 아무것도 안 먹어요. 먹방만 먹어. 그래서 이 먹방이 나한테 첫 끼이자 마지막 끼죠. 방송이요. 저 방송 평균적으로 3시간 해요. 많으면 뭐 4-5시간? 3시간, 3시간 반 이렇게 3-4시간 해요. 방송을 하는 시간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물론 오래 하면 좋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임팩트 있게 딱 이제 우리 할 거 하고 게임 할 거 하고 딱 재밌게 딱 먹고 맛있게 딱 10개 감사합니다. 오래 하면 에너지 소비가 너무 커가지고 임팩트 있는 잠방 보고 싶다고? 잠방은 전에 살던 데니까 됐던 거지. 내가 졸라 이쁘다고? 어이구 졸라 감사합니다. 응? 수빈님 뭔가 캠핑 같은 거 가는 방송 좋을 것 같아요. 혼자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예전에 이국수 나 혼자 산다 나온 거죠. 아니 그냥 외로워 그냥 뒤지런 소리냐 그냥? 그냥 외로워서 그냥 그냥 고독이 더 즐거워.
그런 뜻은 아닌데 재밌을 것 같다고? 신선하긴 하겠다. 근데 혼자서 촬영하고 혼자서 고기 굽고 이런 게 좀 힘들지. 운전하고 막 이런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신선해요. 뭔가 맛설명이야. 맛설명을 제가 원래 항상 먹방 신메뉴 같은 거 가져올 때 초반에 이야기를 다 하고서 이제 그 이후에는 채팅방에서 소통을 해서 방금 들어오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약간 불닭볶음면과 크게 다른 건 없는데요. 한 불닭볶음면 소스에 한 거의 한 75% 정도가 커리, 카레. 카레 맛. 방송 안 키울 땐 뭐 하냐고요? 전 운동하거나 그러니까 뭐 내가 미팅 있거나 이럴 때 말고 한가할 때 일이 없는 날에를 이야기하자면 운동하고 운동해요. 그 외에는 뭐 숨쉬기 아니 백화점 아이쇼핑 나이키 가고 슈발련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고마워요 슈발련님. 오늘 전자회전 미쳤네. 정신 못 차리네. 아 매워. 왜 안 읽어 대체? 슈기님은 친구 몇 명 있어요? 100명도 전혀 부럽지 않을 3명의 친구가 있어요. 가장 친한 친구죠 진짜. 나의 모든 걸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들이 3명이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나 진짜 건강검진 받아야 되는데 운전할 줄 알아요. 저 잘해요 운전. 뭔가 자기 입으로 나 운전 잘해 하면은 괜히 막 이러죠. 근데 저 진짜 운전 잘해요. 진짜로 우리 아버지한테 인정받았어. 수기님 과거 사진 좀 보여주세요. 과거 사진 내가 굳이 안 보여줘도 많이 퍼져 있는데 고등학교 뭐 졸업 저기 뭐 졸업 사진이며 많이 퍼져 있는데? 그래도 운전 한순간인데 사고 나는 거 그치. 거만한 게 아니야. 그냥 난 운전 잘해요. 잘한다고 얘기한 거. 항상 안전운전 하지. 항상 안전벨트 매고. 근데 내 차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안전벨트를 안 매면 소리가 나요. 삐삐 엄청나가지고 완전 귀갱이야. 어쩔 수 없어. 그걸 왜 올리니? 그걸 방송국에 왜 올려? 먹은 거 다시 나오라고? 잠깐만. 그럼 뭐죠? 아, 프로듀스 요즘에 재밌어? 나 안 봐서. 안 봐서 모르겠어. 의자가 점점 내려가. 잠깐만. 너무 내려갔어. 나 쌈마이밀도 안 봐. TV가 없어요. 슈기증은 되게 철없는 아이 같아요. 아이지. 바지 뭐냐고 잠옷.
꼬미님 안녕하세요. 금정구님 안녕. 저 생머리예요. 저 진짜 죄송해요, 여러분들. 진짜 죄송한데요. 오늘 좀 심하네. 좀 정도껏 해야지, 이 새끼야. 언니, 요즘에는 던킨도너츠 핑크 색깔 텀블러? 와, 야, 나 그거 첫 방송 때 썼던 텀블러인데. 그거 곰팡이 쓸어가지고 고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꺼매져가지고 약간 버렸어요, 옛날에. 파시도 페퍼리도 슈기 옛날에 철구 방송에서 귀뚜라미 100마리 뿌리기 할 때 튀겨서 슈기가 먹었는데 그때 소리 지는 걸 리아 개꿀잼이었는데 나 그때 진짜 나 진짜 앰뷸런스 실려가는 줄 알았잖아. 식은땀 주르륵 나고 겨울이었는데 우리 슈기님 안녕. 오늘 폭염주의보 내렸어. 맞아. 얼레님 안녕. 큰일이야. 슈기를 끊을 수 없어. 날 왜 끊으려고 해. 응? 아 미워. 주기님 치아 미백하세요. 이가 하얘서 이뻐요. 아니요, 이거 조명 때문에 밝아보는 건 실제로 보니 살짝 누래요. 저도 사람이어서. 네? 나는 황리라서 안 썼지로 행 보기는 안 좋다. 맞아. 그 뭐 만 아 그 어 소스 때문에 마지막 소스 때문에 나 뭘 달랬지? 아이고 나 뭘 달라 그랬지? 까먹었어. 아 진짜요 대현님? 카레맛 이거 되게 매워 많이 매워하셨구나. 생각보다 커리치킨이어가지고 매운 게 좀 덜할 줄 알았는데 똑같이 매운 건 맞아. 주기님 이제 슬슬 신전떡볶이 먹방할 때 되지 않았어요? 아, 절대요. 아니죠. 안희정 턱 빨개졌어요. 이거 다 닦아가지고 화장 지워졌나 보다. 화장 고쳐야지.
여기랑 이거 콧물이랑 여기랑 앙앙앙앙 배불띠? 잘 먹었습니다.